먼저 꺼냈으니 나머지도 듣고 싶어지는군. 그래, 우선 널 공국 밖으로 데려갔겠지. 맞아. 투생의 고귀한 기사들과 나는 개드듀의 황무지까지 쉬지 않고 갔어. 기사들은 한 푼도 없는 날 혼자 남겨두고 떠났지. 그때 난 찢어진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어. 내가 잡아먹힐 거라 생각했나 봐. 아니면 알아서 굶어 죽길 기대했던가. 하지만 언제나처럼 난 모두의 기대를 배신하고 살아남았지. 추위에 얼굴이 보라색으로 물들도록 숲을 떠돌았어.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 껍질을 씹어먹으며 버텼지. 그러다 나무들 사이에서 빛을 발견했어. 야영지였지. 도적들이 있었어. 험상궂고 술 취한 데다 피투성이었지. 강간당하거나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. 둘 다거나. 둘 다 아니었나 보지. 강도랑 살인자가 갑옷 입은 기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. 그 사람들은 날 받아들였고 우린 나자이르로 갔어. 난 은혜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. 내 지위도 빠르게 올라갔고 그러다 마침내 두목의 자리까지 올랐어. 거렁뱅이들의 두목이 된 거야. 고생 좀 했군. 그래. 그동안 동생은 포도주나 마시고 푹신한 깃털이 불 속에서 음악가들이랑 뒹굴며 살았지. 동생이 널 추방시킨 건 아니잖아. 그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니야. 잊어버렸으니까 화가 난 거지. 날 잊어버렸으니까. 자, 얘기 끝났어. 어서 가자. 에이리야! 쌓여있는데 무슨 이야기였더라? 블라비켄 음악. 하, 너도 거기를... 있었던 것 같은데. 뭐 그렇지. 근데 음악 대이긴 아니야. 이상하군. 내가 아는 동화 속 인물 중에는 이런 기사는 없었어.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?
예전에 아나리에타랑 같이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. 현실 세계에선 공주들보다 기사들이 훨씬 많잖아. 그래서 몇몇 기사들은 놀이방에 몰래 숨어서 여기까지 들어오곤 했지. 동화 속 공주를 찾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. 공주 대신 픽시들을 먼저 만났겠지만 말이야. 운명의 장난이고 여기서 기어올라갈 수 있겠군. 나중엔 뛰어내려야겠어. 그럼 괜찮다면 난 여기서 기다릴게. 기어오르는 건 잘 못해서. 왕자군, 긴머리 소녀를 풀어주려 했지만 추락해서 목이 부러졌어. 없었다면 곤란했겠지. 어때? 공은 찾았지만 긴 머리 소녀는 갑옷 입은 기사님을 기다리다가 지친 것 같더군. 그의 잘못은 아니잖아. 남자들이란 겉멋 만들어서. 그래서 뱀파이어에게 접근했나? 디틀라프는 도구였지. 단지 그뿐이었어. 정작 본인은 몰랐었지. 난 아무도 안 믿어. 어린 시절의 교훈이지. 이젠 그의 차례야. 처음부터 디틀라프를 이용할 계획이었나? 아니,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 들었지. 내가 말했던가? 몇 년 전 메티나에서 있었던 일이야. 아는 작물아비한테 약탈품을 거래하러 갔지. 물건을 두고 흥정을 하는데 디틀라프가 왔어.
은촛대를 팔러왔다고 했는데 천으로 감싸서 건네주는 모습이 눈에 밟혔지. 난 그의 뒤를 쫓으면서 멀리서 살펴봤어. 금방 들켰지만. 그랬겠지. 그자는 뱀파이어니까. 그이가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길래 따라갔지. 그때 디틀라프가 상자 뒤에서 이를 드러내며 나타났어. 날 겁주려고 했던 것 같지만 아, 완전히 실패했지. 나도 괴물이잖아, 안 그래? 고의 뱀파이어한테 기가 눌리지도 않았나? 용감한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식한 건지. 난 겉보기엔 위험하면서 조용한 타입을 꽤 잘 다루거든. 나도 거기 포함되는 건가? 저런 게롤트. 미안하지만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은 아니잖아. 그래도 널 보면 그이가 조금 떠오르긴 해. 감정은 안에 꾹꾹 눌러두고 매사 무심한 척 굴잖아. 그이를 처음 만났을 때 난 날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. 직감이랄까? 그이도 두려웠기 때문에 나한테 겁을 줘서 쫓아보내려고 했다는 걸. 이해가 가? 아마도. 그 다음엔? 대화를 했지. 그 다음엔 한 번, 두 번, 세 번. 그이가 나한테 푹 빠질 만큼 만났고. 처음엔 나도 순수하게 좋았어. 처음에만 그랬지. 그이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사랑했어. 미친 듯이 깊게, 무조건적으로, 아주 거칠게. 그런 감정을 돌려준다는 건 누구라도 부담스러웠을 거야. 나처럼 꼬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이야.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군. 그래, 다른 방법이 없었어. 그냥 친구로 지내자거나 넌 나한테 과분하다는 말 같은 건 이해 못할 거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. 하지만 돌아가서 우리 사이를 다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이가 떠올랐어. 아직 쓸모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. 불장난을 했군. 맞아. 내가 타들어가든가 다른 걸 전부 태워버리든가 둘 중 하나야. 디틀라프한테 저지른 일이 있어서 이번 만남은 다를 텐데 두렵지 않나? 괜찮아. 확신할 수 있어? 넌 위쳐니까 그이를 괴물로 보겠지. 난 그이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. 걱정 마. 가야 할 시간이네. 조금만 더 하면 이 거지 같은 동화 나라랑도 작별이야. 자, 이제. 뒷머리 소녀의 탑 근처 길에 심으면 돼. 거인을 만날 준비를 해야지. 가자.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?
좋아, 여기야. 홍건. 잠깐. 왜? 콩나무는 빨리 자라거든. 굉장히 빨리. 조심해야 돼. 좋아, 던져. 항상 뭐가 꽂혀. 마지막 관문이네. 멋지군. 경치 구경은 나중에 해. 먼저 처리할 게 있잖아. 저거.
속 생물치고는 너무 지랄맞은 거 아니야? 여긴 이제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했잖아. 그래도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네. 난 왜 네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지? 내가 뭐하러 그러겠어? 널 지키고 감시하는 사람을 없애려고? 이제 출구도 코앞이니까 내가 없어져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. 잘못 짚었네. 아직 넌 나한테 유용하거든. 아, 그래? 디틀라프를 이용했듯이 나도 이용할 생각인가? 훨씬 단순하고 원초적인 목적으로. 그렇게 멀뚱히 서서 보지만 말고, 난 남자를 원해, 게롤트. 네 몸을 원한다고.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부끄러울 게 있겠어? 별 인사도 없이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?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? 뭐, 이게 제일 낫긴 하겠네. 세상에, 여자한테 이런 대접 받아본 적 없나 봐? 내가 기억하기론 없군. 그럼 드디어 처음으로 받아본 거네. 여자들한텐 종종 있는 일이거든. 이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끝나길 바래. 나한테나 너한테나 모두에게나. 그건 너한테 달렸을지도 모르겠네. 그게 무슨 뜻이지? 있는 그대로의 의미야. 지금으로선. 가자. 출구는 이쪽이야.